저 밖에 있는 넓은 하늘만큼 널 따단해.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네. 아마 이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솔직히 얘기해도 돼? 뭔데? 진짜 떨려. 지금 긴장감 넘치는 BGM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거리에 비가 오듯 내 마음에도 비가 온다. 베를린의 시가 떠오르는 안개비 내리는 밤. 그 빗소리를 들으며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우스트에는 영원한 여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거든. 너 이게 짧니? 끝까지 들어 이제 끝났어. 이 단어는 예전부터 내 마음을 아프게 울리고 있던 그런 단어야. 너를 생각할 때면 나는 항상 영원한 여성이란 단어를 떠올려. 어? 내 마음에 씌었어. 어땠어? 밥. 내 마음에 비가 내리고 있어. 영원한 여성이 대체 무려크 선생님은 되게 잔인한 분이야. 아무튼 우리 마일드가 이렇게 또 편지를 준비했네요. 잠자리 잘 들었니? 잘 들었는데 솔직히 얘 무슨 얘기 한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제 최후의 선택 때 이제 고려하면 돼. 알겠지? 영원한 그리고 여성. 우리 이거 있잖아. 왜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는지 좀 들어보자. 그래. 이게 뭐야 도대체? 야 여기 밑에 흙이 하트다야. 이게 하트 이거 사람 얼굴 아니야? 이게... 이거 코 아니야? 코? 눈이 하트니? 잠들이야. 잠들이 그린 거야? 공원사가 망가뜨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 아 그래. 일단은 이런 심장은 너의 심장을 뜻하는 거고. 심장이 이제... 앞종 같은데 이거 앞종? 너 나한테 욕하는 거지? 앞자 아니야 이거? 아니 그거는 매산자야. 매산자. 산이란 뜻이고. 아 그렇구나. 일단은 이게 산에도 이게 공기도 맑고 몸에 좋잖아. 그치. 그 상태에서 이제 너의 마음에 꽃향기가 나면서 터져버릴 것 같아 내가. 심폭이라고 해 이거를. 심폭. 근데 여기는 뭐야? 여기도 이제 내가 화단을 꾸며봤거든. 이제 가지각색으로 냄새를 맡으면 돼. 자 그래 그만 듣자. 짱나서 못 듣겠다. 그래. 자, 그럼 다음은 누구 거 볼래? 예. 그래 태경이 거 보러 가자. 일로 와. 가는 길부터 치킨 냄새가 나지 않아? 그러니까 치킨을 만들지 않았을까? 뭐야? 야, 자 잠들아. 이거 잠들이 무덤이야? 나는 잠들이 이제 죽는 거야? 잠들아. 자 표지판을 봐. 잠들이 무덤이다 이거. 얘들아 여기 상자를 열어봐. 너를 위해 준비했어. 그래? 그 숟가락으로 퍼먹어 일단. 아 이거 퍼먹어? 일단 퍼먹어. 야 너 어떻게 잠들한테 돌을 먹으라고 할 수가 있어. 이거 맛있는 돌 케이크야. 돌 케이크? 이게 뭐야 태경아. 우와. 이거 어떻게 구했지? 내가 직접 캤어. 헐. 어쩐다. 우와. 야 너 준비성이 있는 남자구나. 나는 별말 안 할게. 여기 반지를 왜 머리에 쓰니? 아 이거 반지야? 반지구나. 잘 읽어봐. 아 다이아몬드 반지구나. 어디가 아니었어? 반지를 왜 머리에 쓰니? 아 미안. 그렇구나. 또 역시나 치킨을 먹네. 나는 편지엔 별말 없어. 그냥 자 받아 이거야. 아 그래? 그럼 편지는 잠들이가 읽는 거야? 자. 내가 읽어볼게. 오케이 뭐라고? 그냥 흥이야 흥. 나도 츤데레네. 츤데레네 이거야 이거? 쓱쓱 쓱쓱. 흥. 아 이거 뒤에도 있잖아. 아 잡아 이게. 잡아다. 그거야 대신 너도. 뭐 알겠어.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잡아다가? 이거 넣어놨으니까 이거 받으라고. 아 이거 받으라고. 아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쓴 거구나. 야, 그래도 좀 마지막으로 고백 좀 해봐. 나는 이미 모든 걸 알려줬다고 생각해. 반지를 줬어. 야 무슨 학생이 반지야. 그래서 내가 아까 야생 시간에 진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캤어. 그래 노력이 가상하다. 그렇구나. 아무튼 되게 커다란 반지네. 머리에 써도 될 정도야.
와, 머리가 작구나. 잠들이가 잠들이 머리가 작은 거야. 많이 작네. 아, 그런 거구나. 와, 잠들이 머리는 진짜 반지만하다. 작아. 아니면 손이 어? 손이 큰 걸 수도 있어. 야, 여기 알 쌌다. 태경아. 와, 여기 누구 치킨집 아니라 뭐야? 어, 잠깐만. 야, 뭐야? 어디서 싸운 거야? 어? 즉석에서 튀겨야 돼 원래. 우와. 아, 그렇구나. 자기 용 앞에 죽었는데 너무 잔인하다. 어, 야, 그래 그래. 자, 그럼 다음은 나 할까? 볼 필요 있나? 어. 자, 잠들아, 일로 와. 자, 내 공원은 여기야. 완성도는 제일 높아. 네가 점프하면 힘들까봐 이렇게 계단도 만들었어. 우와. 자, 야, 어떻게 여자를 이렇게 아래다가 놓고 그래? 나 올라가, 올라가. 너를 위한 너만의 무대야. 난 여기 아래에서 항상, 항상 너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너는 내 위에 있는 거지. 치마 입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야. 쳐다보고 있는 거? 심한데. 아니야, 너를 존중하겠다라는 마음이야. 내가 아까 지금 바지 입어. 어디다 놨어 그거? 그 바지 누가 누더기 같은 거 누가 입어 그거? 그거 잃어버렸어. 자, 아무튼 잠들아, 거기 있어. 야, 너 변태니? 내 마음 읽어줄게. 어. 아니야, 변태 아니야. 내가 쓴 책 여기 있다. 자, 간다. 잘 들어. 짠, 잠들이가 안 보이네. 잠들이에게, 잠들아, 난 널 처음 본 순간 온 우주가 새로 생기는 기분이었어. 너의 눈, 코, 입을 바라볼 때면 마치 내 눈이 밝아지는 것만 같았지. 아참, 잠들아, 그거 알아? 요즘 천국에서는 출석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 왜냐면 천사 하나가 사라졌거든. 그게 너가 아닐까 해. 잠들아, 여기 좀 봐주면 안 될까? 잠들아, 여기 좀 봐. 그리고 잠들아, 너 혹시 세상에 소중한 금 세 가지가 뭔 줄 알아? 알아? 첫째는 황금, 둘째는 소금, 셋째는 뭔지 아니? 모르겠네. 너와 함께하는 지금. 빡! 야, 잠깐만! 아, 뜨거워! 야! 왜 죽이고 그래? 용암 뭡니까 이거? 환경미영 이상하시네? 잠들아, 내 마음 알겠지? 내가 학교에서는 별명이 약간 오글킹이긴 하지만 이 모든 마음이 다 진심이야. 진심만 알아줬으면 해. 너와 함께하는 지금 기억해? 그래. 선생님 다 했어요. 아, 선생님이 참 감격스럽구나. 뭐가 감격스러워요 갑자기 뜬금없이. 선생님 원래 처음에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선생님. 날 젊은 날이 생각나는 선생님 이거 학교에서 CC 어때요? CC? 야, 학교에서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라 그런가? 에이. 몰라요. 부러워. 에이. 뭘 부러워요. 보자. 이제 일단은 다이아까지 캐온 태경이한테 좀 감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약간 꽃 위주로 한 것 같은데 다들 열심히 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래도 다이아까지 죽어가면서 캔 태경이가 제일 잘한 것 같았습니다. 자, 잠들아, 선생님이 참 기분이 좋은 관계로 오늘 스카이라운지에서 맛있는 걸 쏘도록 하겠다. 와, 진짜 좋은 학교 여기. 좋은 학교 여기. 거기 자. 거기 내 부업이야. 무슨 스카이라운지를 그래 너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곳이 내 부업이야. 너 거였니? 부업이야 선생님. 어디? 그래? 네, 부업이에요. 깎아줄래? 오늘 디스카운트 좀 해줄래? 아, 그냥 무료로 가시죠. 골든벨을 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한번 룰을 보고 넘어가죠. 자, 저희가 이제 3라운드까지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 라운드인데요. 이제 결정의 순간을 위해서 학생들은 스카이 라운지로 모이게 됩니다. 남학생과 여학생, 잠들이와 저희겠죠. 자, 남학생들은 스테이지 위에서 잠들이의 결정을 기다리게 되고요. 잠들이는 진행자의 멘트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남학생 뒤에 서 있으면 돼요. 알겠죠? 네. 마치 그런 거지. 사랑의 짝대기 같은 거지. 자, 뒤로 돌아섰을 때 잠들이가 서 있으면 고백에 성공하는 거고요. 탈락했던 남학생 비콘이나 뭐 빅민 할아버지가 서 있으면 당신도 무적의 솔로 부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이제 최종 선택을 하러 가죠. 자, 스카이 라운지로 가기. 잠들아, 내 진심 알지? 지금 이 순간. 잠들아, 영원한 여성. 바로 지금. 너와 함께하는 지금.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그래. 잠들아. 잘 선택해. 그래. 선생님 여기 서 있으면 되나요? 그렇지.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딱 들을게요. 오 좋아 좋아 좋아.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잠들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하자. 자 태경이부터. 지그시 바라보는 중. 아 어. 그런 거구만. 어, 눈빛 껴 눈빛 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자 마일드. 나는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세상에는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너는 영원한 여성이야. 뭔 소리야 저게 도대체가? 저 그냥 이해가 안 가네 저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나 좀 이해 좀 하고 싶다 같이. 좀. 배운 사람만 어? 이해하는 거야. 아 나 이해가 가네. 마지막 여성? 마지막 영원한 여성? 여성이라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영원한 여성이 무슨 소리야 이게? 여성부예요? Forever female. 어? 어 Forever female. 어, 그래요? 그래요. 잠들아. 어. 여기가 어디니? 여기는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라운지. 저 밖을 봐. 저 밖에 있는 넓은 하늘만큼 널 따단해. 뭔 소리 하는 거야? 어 뭐가 왜 따단해가 뭔 말이야? 따단해 몰라 따단해? 따단 어? 아 따단 아 그거야. 이거 아, 이거를 사? 이거를 아. 이거를 좀 귀엽게 말하면 이렇게 되잖아. 따단해. 아 나 이 친구 진짜. 따단. 어? 따단. 그거 따단 안 그 따단 아니야. 아 감탄사였구나. 따단해 따단해 몰라? 어? 이거 신멋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따단해. 어? 고개 절레절레 하지 마. 그래 얼굴이 창백해졌어. 목 디스크 걸려. 어? 자, 뜨리는 준비를 해보도록 하자. 아, 진짜 긴장돼. 그러게, 이게 뭐라고? 이게 어, 뭐라 그랬어 지금? 이게 뭐라고? 어, 아니, 대단한 일이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성스러운 일이지, 성스러운 일. 어, 잠깐만. 뭐라고? 상스러운 일? 아니, 성스러운 일이라고, 성스러운 일. 정말 긴장돼, 죽을 것 같아. 야, 우리끼리 이러지 말자. 어? 서로 디스하고 이러는 거. 네거티브 하지 말자, 네거티브. 자, 다들 앞을 보도록. 네. 자, 뜨리는 준비가 되면 올릴게요. 이거 F5 누르면 안 되죠? 안 돼. 쌤이 다 보고 있어. 아, 긴장된다. 잠들아. 너와 함께하는 지금 어 지금 때리고 싶다. 천국 천사. 아 진짜 보여주고 싶다. 아 이거 왜 이렇게 고민되지? 짜증나네. 아니 고민할 게 뭐가 있나 딱 봐도 어? 아 그러니까 고민이 왜 되냐면 어. 정말 누굴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고를 사람이 없어. 야 그럼 그 와중에라도 골라봐. 잠깐 응? 우리도 거절할 수 있어? 아니 넌 안 돼. 어? 뭐 고백해놓고 거절한대? 그니까 아 이거 긴장. 어 잠깐만. 어. 자 다 됐나요? 아니요 3초 안에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솔직히 얘기해도 돼? 어 뭐 뭔데? 어, 진짜 떨려. 지금 긴장감 넘치는 BGM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결정의 시간. 5 4 3 나였으면 2, 좋겠다. 1 어. 뒤로 어? 어 잠깐만요. 쏘라. 어. 우와! 잠깐만! 나이서! 나이서! 예전부터 좋아했어, 빈빈이 형. 네. 대경아, 나도 사실 좋아했던 건 바로 너였어. 바로 사실 비장으로 하고 나면 너무 고생했어. 주주분 마음 모두 내게 말할 수 있다는. 야, 미국에는 합헌이래 이제. 태경아 우리 미국으로 가자. 우리 이제 미국 갈 거야. 잘 있어. 네, 미국에서, 안녕 친구들. 우리 미국에서는 갈게.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대. 잘 가. 잘 있어. 잘 있어. 우리 미국으로 갈게. 야 잠들아. 어? 잠들이의 속마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왜 나를 골랐니? 아니, 너무 고를 사람이 없었는데. 어, 아니 뭔 소리야. 어? 솔직히 이 사람은 너무 어. 허세고 어. 제일 싫어 허세남. 그치 그치 허세남. 야 요즘 세대 허세남 진짜 완전 비호감이야. 나는 어? 하고 싶어서 한 줄 아니? 막 돈 자랑하고 부모님 자랑하고. 야 그게 부모님이 국회의원이지 네가 국회의원이니? 디끄디다 어? 나도 국회의원이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고등학교 나는 지금 나이를 속이고 들어온 거야. 헐 국회의원이 머리에 사실 태경 오빠를 고르려고 했는데 어. 마지막에 자기가 거절한 데서 어. 꾸티님 골랐어. 아, 야 이게 마지막에 그게 컸구먼. 자, 여러분 나를 고르지 않다니. 이 저죠 여러분. 우리 어? 태경이 오빠가 준 다이아 반지로 하자. 그래. 잠들아 어? 너 그거 어? 고소할 거야 그거. 왜 말도 안 돼. 내가 받아야 될 거야. 이거 써. 내가 빌려줄 거거든. 맞아.
지가 줬는데 왜 고소해? 커플 투구, 커플 투구. 그래. 나한테 있어야 되거든. 와, 짠다. 아, 잠들어, 잠들어. 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잠들어. 잠들어.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때리고 그래? 너 그러네요? 사실 별로 다 마음에 들진 어? 않았어. 에이, 뭔 소리야. 자, 그러면 선생님. 저희 선생님 커플이 됐어요. 저는 솔직히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야. 선생님이 10년만 젊었어도.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넌 학생이야. 안 돼. 어? 솔직히 선생님이 얘보다 어? 젊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그렇지. 무슨 소리야 지금? 어? 현실이랑 구분을 못해 지금? 어? 자, 그럼 우리 엔딩 룸으로 갈까요? 네. 자, 우리 모두 친구들을 축복해 줍시다. 에이. 에이. 자, 이 여자랑 운동장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자, 운동장으로 빨리 오라도. 이게 뭐지? 우와, 쩐다. 우와, 우리를 축복해 주는 곳인가? 라브라고 하네. 여기가 신랑 신부. 여기가 피부인가? 국장. 자, 네. 너네부터 쓸래? 야, 알았어. 고딩. 고딩인데 무슨 신랑 신부. 신랑 신부. 잘 살아. 어?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살아갈 것을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맹세합니까? 예. 예,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결혼. 이게 뭐야 이게? 야 그냥 결혼 그럼 끝나는 거야? 예. 아니 결혼이다. 야 무슨 주례가 그래? 어? 결혼 이런 거야? 정석이 다르잖아. 정석. 결혼이 되게 인스턴트네. 인스턴트야. 자 그러면 잠들아 일로 와. 어. 어. 자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콘텐츠예요. 저랑 잠들이는 절대로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있어. 응? 캡처 아, 캡처. 응? 잠들어 어디가? 잠들어! 러브러브. 어? 자, 러브러브. 여러분 콘텐츠는 콘텐츠일 뿐 오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잠들어 일로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참여했던 뽕필이나 빅민이나 태경이나 애들한테 좀 축복을 좀 들을까? 어, 축복의 멘트? 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내 반. 자, 우리보다 더 행복해라. 어? 부디가 더 좋다는. 뭐 누구? 부디가 더 좋다는. 아 미미짱. 미미짱 거 잘 되길 바란다는. 아니 현실 여전 관심 없다는. 자 우리 마일드. 영원한 여성이 되길 빌게. 아 뭐 자꾸 헛소리야 진짜. 그놈의 영원한 여성. 아 진짜. 나는 저거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나도 이해가 안 가. 저게 뭔 소리야? 저게 영원한 여성 저게 뭔 소리야? 책에 나온 거야 책에. 자 뽕필이. 축의금 5만원 콜. 진짜 뭔 소리야 저. 어 그래 콜 5만원 좋지 선생님. 저희 좀 축복해주세요. 그래. 어 내가 나중에 주례를 볼 어 그런 분위기네. 선생님 솔로예요? 야 벌써 바람피면 안돼. 야 선생님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자 아무튼 이번 콘텐츠 마인크래프트 연애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약간 좀 오글오글 거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오글킹이라는 컨셉일 뿐이에요. 저는 원래 되게 담백한 사람입니다. 비코나 좀 저리 가줄래? 어? 아 저도 좀 오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면 욕심 내지 말고 나도 풀어줘 오해 좀. 어쨌든 오해 제가 오글킹 캐릭터로 잠들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네요. 어? 이거지 어? 다음날 끼신다. 뭘 해도 되는 거지. 뭘 해도 돼. 아니 사로잡은 게 아니고 사로잡았지 뭘. 딴 사람 사로잡았네 잡았네. 어 조용해 너는. 어 잠깐만. 알겠어? 레드썬하고 한 5분 전으로 갈까? 아니 자 뒤에는 폭죽이 터지고 잔잔 빨리 와 투샷. 자 폭죽이 터지고 있고요. 어 첫 번째 마인크래프트 연애 시뮬레이션이죠. 마연씨 컨텐츠의 커플은 도티와 잠뜨리로 결정이 됐어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어 다음에도 이제 좀 컨셉을 바꾸거나 약간 특집 형태로 꾸준히 시즌2 시즌3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이만 뿅.